정신치 듀란 산에서 결을 솎아낼 때가 됐다. 이 세계에서 유이디의 본거지가 붕괴된 지금 나를 위협하는 건 차행성의 병력뿐이다. 내 계획의 두 번째 단계를 실행할 때가 됐어. 여기 코랄에 있는 동맹군은 어떻습니까, 여왕?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제는 내게 쓸모가 없다. 쓸모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긴 했지만 살려두기엔 위험할 수도 있겠어. 듀크 장군이 없으면 맨스크도 상대하기가 더 쉬워질 거야. 하지만 레이너와 피닉스는 짜증날 만큼 영리하다. 모두 제거해야 한다. 정신체여, 듀크 장군과 피닉스의 기지를 모두 파괴해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여왕님, 한 가지 전략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프로토스와 테란 병력 모두 앞선 승리를 기념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공격하면 대부분 잠들어 있는 적군의 방어선을 손쉽게 돌파할 수 있을 겁니다. 영리하군. 우리가 공격한 후 적이 재집결해 반격을 시작하기까지 얼마나 걸리겠느냐? 6분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기지 하나만 기습 공격할 수 있겠군. 그래도 좋은 생각이다. 정신채여, 양측 중 아무 기지나 공격을 시작하라. 네 선택지에 실패란 건 없다. 내 이름으로 적을 모두 학살하라. 어조? 어떻게들 지내세요?
우리 캐릭터의 공격을 허용했지만 이제는 받은 만큼 돌려줘야지. 계속 공격해라 정신체야. 우리 앞에서 놈들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처리하기 위해 널 이용한 것뿐 넌 내가 예상했던 대로 따라와줬어. 프로토스, 너희는 모두 거만하고 너무 뻔해서 너희 진짜 적은 바로 너희 자신이라니까. 이건 참 우습군. 회사 다르다. 차행성에서 너에게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난 그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겼거든. 자, 두 번째로 죽을 준비는 됐나? 칼라가 나를 기다린다, 캐리가. 난 운명을 맞이할 준비가 되긴 했지만 그렇게 쉬운 먹이가 되진 않겠다. 그 말은 네 묘비에 새겨줄게. 케이스, 안 돼. 무슨 걱정이야, 짐. 모든 프로토스가 원하는 거잖아. 싸우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 네가 배신했기 때문에 죽은 거야. 고귀한 영혼을 얼마나 많이 삼켜야 만족하겠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변한 네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겠냐고. 넌 정말 아무것도 몰라, 짐. 그럴까? 이 대가는 네 목숨으로 받겠어. 너의 그 미친 권력욕 앞에서 죽어간 피닉스와 모든 이들의 목숨값을 받아주겠다고. 강한 척 떠들어도 아무 소용없어, 짐. 너에겐 살인자가 될 소질이 없어. 내일 당장 할 순 없겠지. 군대를 이끌고 와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하지만 걱정하지 마. 언젠간 내 손으로 널 죽일 테니까. 또 보자고. 꼬마 캐리건 아닌가.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다. 네가 대답해야 할 게 아주 많단다, 꼬마야. 듀크 장군, 내가 항상 널 죽이고 싶어 했다는 건 알고 있겠지? 이거 왠지 신이 나는데? 마음대로 해봐라. 에드몬드 듀크는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 캐리건, 이 망할 살인자. 거래를 했잖느냐? 어허, 이거 왜 이래, 아큐트러스. 내가 정말 권력을 허락해줄 줄 알았어? 넌 타소니스에서 저그에게 날 먹이로 줬잖아. 내가 지금까지 지옥을 겪어야 했던 건 전부 네 탓이야. 그런 날 내가 용서할 줄 알았어? 하지만 복수보다 유이디를 절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다냐? 거짓말이었어. 이 행성을 해방시킨 건 유이디의 주요 거점이었기 때문이었을 뿐 너에게 무슨 빚을 졌기 때문은 아니었다. 넌 그저 사이오닉 분열기를 파괴하기 위해 이용한 것뿐이고 이제 내 무리를 되찾았으니 넌 필요가 없어졌어. 이제 널 여기 버릴 거야, 아큐트러스. 소중한 네 자치령의 잿더미 속에 말이야. 내가 권력의 정점에 오르는 걸 지켜봐줘. 그리고 혼자 있을 때면 항상 날 이렇게 만든 게 곧 너란 사실을 떠올리길 바랄게.
끝났다, 정신체요. 적을 모두 제거했어.
타소니스로 돌아가 쉬자. 내 육신이 변형되는 처음으로 사륙에 신물이 나는구나.